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고민 많이 했어. 우리 이혼하자. 진심이야?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? 아,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쉬운 결정 아니었어. 미성그룹 사회자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, 당신이? 조금만 더 참으면 미성그룹 주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. 미성그룹 사위 자리보다, 미성그룹 주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우연히 남편 자리야.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라고. 그런데 왜 날 당신 인생에서 밀어내려고 해? 이젠 내가 당신한테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아. 난 당신한테 거짓말쟁이의 이중인격자가 됐지. 신뢰를 잃은 부부로 더는 살 수 없어. 미성그룹 사위도, 미성그룹 주인도 당신하고 내 관계가 엉망인 이상 아무 의미 없다고. 한조원 때문은 아니고. 뭐? 한조원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야?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. 서!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당신 가만 안 둬.